예, 대한조항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정부 여당이 종부세의 기준을 상위 2%로 설정하는 쪽으로 당론을 결정하고 국회를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는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고 할수 있는데, 이른바 과세요건 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헌법적 원칙을 훼손해서라도 당장 다가오는 대선에 대비하기 위하여 표를 확보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표가 확보될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헌법적으로 상위 2%만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헌적인 입법 방향입니다. 조세는 특히 국민의 재산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률적 규제로서 이러한 재산권 제한의 형상은 분명하고 명확해서 국민 일반으로 하여금 자신이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충분히 알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때그때 변화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위 2% 안에 드는 대상만 종부세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것은 조세법적 관점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혼란한 형태의 입법입니다. 이러한 위헌적인 법률이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 규제하기 시작했으므로, 만약 이 당론이 실제 통과된다면 헌법소원 등을 통해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으며,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면 위헌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대한변협 인증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